그래서 현재 우주에 구현되고 있는 게 뭐냐? 발산하라, 수축하라는 우주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다 발산하고 수축하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태극기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인간한테는 그 발산하라가 사랑하라가 되고요. 수축하라가 정의로우라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에서는, 인심에서는요. 인심도 이데아가 있어요. 발산하라. 예. 그리고 욕망을 성취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수축하라는 건 또 욕망이 좌절된다는 거예요. 욕망의 성취와 좌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욕망을 내려놔라. 한쪽은 욕망을 성취하라. 내려놔라.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명령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리고 우리 우주는 팽창하라, 수축하라 명령대로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게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탄생하라, 성장하라, 결실을 맺어라, 갈무리하라, 성실하라 이런 원칙대로 이니에지 춘화추동이 성실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게 인간한테 오면 그 이데아가 우리의 이성과 감정, 생각과 감정 속에서는 뭐로 구현된다고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이제 이건 인간한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라, 지혜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성실하라, 깨어있어라. 자,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이데아 한번 쭉 이렇게 우리가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이거를 고전들 덕에 그리고 우리가 그 고전에 나온 대로 살아가면서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면서 인간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데아가 인간의 길이에요. 이렇게 살으라고 프로그램 됐다라는 거예요. 길이 별게 아니라 인간은 그렇게 살으라고 프로그램 됐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이미 살고 있어야 맞는데 희노애락은 열심히 우리가 구현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동물들도 희노애락은 다 열심히 구현하고 있어요. 이니에지는 동물들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 동물들이 오히려 보면 성실하게 자기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택해서 더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존재인데도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현이 안 되게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만 못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왜냐? 자기가 가진 것만큼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가진 뛰어난 성능의 이런 그 인간의 마음을 잘못된 데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데아부터의 탐색이 왜 중요하냐? 과학자들은요 이데아 탐색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세계는 이미 이데아가 구현되고 있는 세계예요. 구현되는 법칙들만 연구해도 자명합니다. 왜? 그 법칙과 구현되는 사물이 다 매치가 되거든요. 발산하라, 발산되더라는 거죠. 탄생하라, 생겨나라, 그럼 생겨나고, 자라라, 그럼 자라고. 그러니까 이 객관적 사물만 연구해도 법칙이 자명하게 입증이 돼요. 그런데 인간의 철학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선악의 문제에 가면 왜 과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냐? 그럼 과학적으로 매치가 안 돼요. 학문적으로. 왜? 우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명령이 구현이 안, 우리가 안, 선택해버리지 않으면 삶 속에서는 사랑의 반대, 잔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매치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려면 이데아부터 연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현상만 봐가지고는요, 뭐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아, 인간은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외치면서 잔인하고 탐욕을 부리고 어리석게 사는 존재야 라고 하면 딱 맞아요. 현실과 딱 매치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 그럼 이데아가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오판하게 되죠. 자, 물리 세계에서는 만인력 법칙이 있는 거 보면 이데아 차원에서 이런 서로 끌어당기게 하는 자, 발산 수축의 또 다른 모습이죠. 밀어내고 서로 다시 달라붙고 하는 요 현상 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갖는 의미가 이 가치의 세계에서는 다양해요. 사실의 세계에서 그냥 있는 사실만 연구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가치의 세계에서는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느냐, 어떤 가치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삶의 결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연구해서는 답이 안 나와버립니다. 공식이 안 보여요. 그리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도 구분하기 힘들어져요. 인간 삶이 그래서
자, 여러분이 자유가 있다는 거랑 다 연결돼 있어요. 인간한테는 자유가 있죠. 이성이 있다는 건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 여지가 더 크다는 거예요. 동물들보다. 여러분이 생각한 걸 가지고, 자, 이성이 있다는 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을 그게 설사 인욕이라 하더라도 사단인 것처럼 우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이 있다는 거는 이게 무서운. 이성이 있다는 것은 헛것을 본다는 거예요. 헛것을 진리인 양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자유가 있다는 건 선악을 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선악을 판정해야 돼요. 우주에서 진짜 자유는 신밖에 없습니다. 왜? 신만이 자기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주를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존재들은요, 신을 본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인간한테 엄청난 자유를 줬어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니고 인간은 우주에서 양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이성이 그렇게 작동이 잘 되지 않아요. 자꾸 엉뚱한 걸 진리라고 속여요, 자기를.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자, 이성이 작동하는 존재들은 자기한테는 자기 이성으로 내린 결론이 진리 같아요. 신과 같은 또 뭔가 이런 권위는 갖고 싶어 해요. 자유를 얻었다는 거는 나름 신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적 존재가 정확하게 이성을 못 쓸 때는요, 왜곡돼서 쓸 때 심각해요. 왜 상황이 심각해지느냐? 자기가 내린 결론이 선이라고 오판을 단단히 해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야라고 신처럼 선포해버리는데 신처럼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신을 닮은 존재의 위험성입니다. 창조성을 갖고 있고 신처럼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자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인데 그게 신은 양심대로 우주를 경영하는데 그 자유인데 인간은요 욕심대로 살면서 자유라고 오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 이성을 갖추면서 인간은 우주를 해석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 원칙대로 우주를 새롭게 창조할 수도 있는 힘이 생겨요. 이성의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성적으로는 동물들하고 참 보면 아시겠죠? 동물들 얼굴만 봐도 슬픈지 기쁜지 다 아실 거예요. 감정이 공유되는데 어디서 못 따라오느냐? 이제 이성의 영역에서 동물들이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못 따라오는 게 더 행복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면 이성을 딱 갖추면 이상해요. 눈빛들이 이상해지고 꼼수를 쓰고 동물도 인간에 가까운 애들일수록 이상한 짓을 해요. 영악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머리가 IQ가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IQ 하면 1, 2 다투는 나라잖아요. 눈빛들이 안 좋아요. 뭔가 사람을 볼 때 이면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벗겨먹을 것인가, 저 친구. 왜 우리 한국인들이 게임 잘할까요? 이면을 봐요. 서양 애들이 단순하게 할 때 우리는 전혀 엉뚱한 수를 써서 제압해버림. 게임을 만든 사람들도 당황할 정도의 수를 쓴단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한국은 따로 취급받잖아요, 게임을 해도. 이면을 보고 있어요. 눈빛이 선량하지가 않아요. 그게 양심으로 보는 이면이면 얼마나 지혜겠습니까? 내 욕심으로 보는 이면이라는 거 무서운 겁니다.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이용할지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걸 어디다 쓰지? 하고. 머리가 좋은 죄입니다. 한국인은 더더구나 양심 공부 안 하면 큰일 나요. 머리가 좋은 존재들은 더 해야 돼요. 양심 공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성이 개발됐다는 거, 뻘짓을 엄청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머리 좋은 애들이 사고 치죠. 근데 반성하든가요? 안 해요. 왜? 머릿속에서 이미 복잡하게 뭔가 다 정리돼 있어요. 내가 왜 옳은가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개돼지고 왜 나는 더 우월한 존재인가. 개돼지가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다 이미 논리적으로 무장이 돼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이성이, 하늘이 이성을 준 게 막 짜증나죠. 이성이 없었으면, 머리가 안 좋았으면 저런 말을 못 했을 텐데. 그러니까 머리가 좀 IQ가 덜 높으면요. 눈빛이 상대적으로 더 순진합니다. 순수해 보여요. IQ가 올라가면 눈빛들이 이제 좀 달라져요.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보이는데. 미치겠죠? 보이는데. 보이는데 안 하려면
절제력이 더 필요해요. 즉, 안 보여서 안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순진하다는 게 잘 안 보여요. 계산이 안 돼요. 남을 벗겨먹을 계산이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를 덜 해도 돼요. 보이는 사람한테 절제하라는 건, 이건 견물생심인데, 보이고 있는데 절제하라 그러면 마음 공부를 엄청나게 더 해야 돼요. 인간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마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마음 공부 모여서 하던가요? 왜 인간은 모여서 이 짓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면 위험하니까 지금. 내 삶이 위태로워지니까. 머리가 좋은 죄입니다. 한국은 최악이라는 게 그 머리 좋은 애들을 되게 밀도가 높아요. 좁은 지역에 몰아넣어놓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티오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먹고 살 길이 빤해요. 그러니까 사실 밖에 나가면은 대접받을 사람들이 머리가 다 좋은데 좁은 곳에 모아놓고 계속 티오는 얼마 없다. 일자리는 얼마 없다. 너희들끼리 경쟁해봐. 그러면 눈빛들이 살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 학력고사 때보다 지금요 수능이 여러 가지 더 뭔가 나은 안을 찾아서 온 건데 안타까운 게 나아진 건 많은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친구 간에 적이 되고 있던 내신이나 이런 거 학종 이런 거 저희는 그런 거 영향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큰 상관 내신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게 암기식 시험 그걸 우리가 극복했습니다. 극복한 거 하나 있는 건 좋은데 대신에 잃어버린 게 많아요. 무서운 걸 잃어버렸어요. 시험의 공정성. 그리고 친구가 이제 친구가 아니고 내 적이 된 경쟁자가 된다는.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어요. 내신 자기 잘 몰라요. 뭐 몇 등급인지도. 그게 왜? 시험에 큰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럼 친구 간의 그 우정 다 그때 쌓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그 써놓은 글들을 봤거든요. 하소연하는 지금 이런 처지다. 실상은 이렇다. 친구 간에 지금 현재 학교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걸 다 외면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실상을 봐야지. 한국이 힘든 이유가 머리가 좋고 지금 인성교육은 양심교육은 안 시키고 경쟁만 시키고 그렇게 경쟁해서 막 지금 중학교 때부터 무슨 외고 자사고 그거 다 지금 뭔가 지금 정부처럼 뭐 없애는 게 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지금 다 우리 때 그렇게 서열화가 안 돼 있었는데 학교가 다 서열화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지금 그냥 일반고 가면 이미 나고자죠. 몇 번 채로 걸러진 존재입니다. 화학고, 영재고, 외고, 자사고 다 걸러져서 나고한 사람들이 일반고를 가요. 거기서 친구끼리 또 싸워야 돼요.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지 양심적 답을 찾아야 될지 이거 계속 고민해야 되는 문제죠. 특히 한국에서는 이게 중요할 거다.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양심교육 필요한 데서 특히나 지금은 욕심만 추구하는 쪽으로 가르치고 있다. 경쟁시키고 있다. 그 결과는 참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면이 다 붕괴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도 그럼 무너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좋은 대학 가고 결론이 뭐냐? 취업 안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봤자. 다 취업 안 돼요. 명문대 나와도 취업 안 돼요. 일자리 자체가 지금 별로 없어요. 예전에 어떤 그 도표 재밌게 그렸던데 이과, 문과 막 나눠가서 결론은 치킨집이더만요. 다 치킨집이에요. 어떻게 하든 가서 마지막에 치킨집을 만나. 그 정도의 슬픈 현실이다. 특히 그래서 저는 한국인들한테 양심을 왜 외치고 있냐. 막연하게 무슨 도덕선생같이 뭐 윤리적이어야지 사람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 민족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양심으로 스스로 절제하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머리가 좋고 눈만 높고 지금 욕심은 절제가 안 되는 문화. 점점 이 문화 자체가 욕심에 노출되는 문화잖아요. 눈만 뜨면 욕심나는 물건을 보여주는 문화예요. 예전에는요 집에서 나오머니라도 덜 봤어요. 이제는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봐요. 그럼 하루 종일입니다. 잘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 있는 내용이 다 뭔데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결핍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들이 태반이죠. 이렇게 자극받고 버티시려면 엄청난 수행을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려면 무조건 누구나 현대인들은 수행을 해야 돼. 특히 한국인들은 해야 된다, 지금. 안 그러면 이 좋은 머리가 탈모입니다.
탈선하는 쪽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이건 자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뭐 진도 나가겠다 어제 경고 드렸는데 딴 얘기를 바로. 아무튼 살아가는 얘기가 중요하죠. 지금 자사께서 도학이 전수되는 걸 잃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이게 이 도학이라는 게 우리 마음 안에 우주가 심어놓은 프로그램의 작동이에요. 이 도대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살 길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하라, 성취하라 이런 이데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깨어있어라 이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낸 사람들의 학문이 도학입니다. 이게 철학이죠. 서양에선 철학이고. 서양 철학의 그 아버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가 결국 뭔 얘기했나요? 지혜로워라. 지혜로우면 머리가 더 지혜로우면 죄 안 짓는다. 어설프게 지혜로우면 무지가 악이다. 머리는 좋은데 결국 그 전제가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동물보다. 동물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해요. 무지니 뭐니 안 따진다고요. 머리가 좋은데 이 길을 모르면 더 고차원적인 이데아, 인간의 갈 길이죠. 길을 모르면 엉뚱한 길을 가게 돼 있다. 무지가 악이다. 남 해치는 길, 인심을 추구하고 인욕을 추구하는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도학이 전수되지 않을까 봐 걱정하여 지은 것이다. 그럼 중용에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천명이 들어있겠죠. 도가 들어있겠죠. 인간이 살 길이 들어있겠죠. 대개 상고시대 성인 신인께서 예전에 인간의 길을 정확히 알고 사셨던 성스러운 존재, 신령한 존재들이 천리를 계승하여 하늘을 계승하여 황극을 세운 이래로 도통이가 두 번 들어간 건데 도통의 잠시만요. 예전 상고 시대에 우리나라 같으면 단군 같은 존재들이요. 단군들이 나왔을 때 그 홍익인간의 도가 이어졌었겠죠. 이게 중국에서는 요순 임금들이죠. 요순 임금이 나와서 황극을 세웠다는 건 임금했다는 거예요. 천자 노릇하면서 만인의 꼭대기에 서서 양심을 구현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 권력을 통해서 그 힘이 가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양심적 지도자를 보면서 양심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 자리가 중요한 게요. 한방 해결하는 법이에요. 이 유학에서는 보살은 임금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군자는 임금을 했는데 왜? 양심적인 교육과 정치의 정점에 있는 존재가 임금이니까 그 임금이 돼서 교육과 정치 모든 분야에서 양심을 구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은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구현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따르기가 쉽죠. 쉽게 감화될 수 있고 쉽게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그 정점이라 거기를 인극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꼭대기 아니면 황극, 황제로서의 꼭대기. 자, 황극을 세운 이래 그런 분들께서 천자가 되신 이래 이겁니다. 성인들끼리 천자가 돼서 그때부터 도통의 전수의 유래가 있었다. 도통을 이 길을 도통이라는 게 그 학문의 계보 보통 그냥 계보로만 아는데 그게 아니고 도가 전수되어 온 그 계통이죠. 그러니까 이니에지 신이 인간의 길이라는 걸 알았던 예전 어른들이 이거를 계속 가르쳐 전해줘서 뒤에 군자가 또 배우고 해서 내려왔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같으면 견성이 전해진 역사가 도통인데 유교 같으면 이니에지의 도가 전해진 역사, 양심이 쭉 연결돼서 전수되어 온 역사가 이제 도통의 전수의 역사죠.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 도통이 어떻게 전수됐는지 이게 이제 근원을 대는 거죠. 이 도통은 요순 때부터 쭉 내려오던 건데 사실 요순 이전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동양에 단군들이에요. 단군들이 더 오래됐습니다. 환웅이 더 오래됐죠. 환웅 단군의 역사가 이 도통 전수의 역사일 거라고 봅니다. 중국사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은. 왜냐하면 요순이 동이족이거든요. 그럼 요순 이전에 그 역사는 어디서 도통이 전수되어 왔냐? 그럼 중국에서는 황제를 듭니다만 황제도 지금 중국이 인정합니다. 홍산 문화의 문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중원에. 그러니까 동국방에 있는 문명이 중원으로 전수된 게 황제다라고 지금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원을 계속 캐들어가면 요순 이전에 황제가 있고 황제 이전에 그러면 황제 이전에도 계속 나오는 건 지금 중국이 미는 홍산 문화입니다. 그 홍산 문화가 우리 고조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있던 환웅 단군의 어떤 도통 전수가 더 앞선 도통 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거 파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가설로서 주장합니다. 근데 고전을 보다 보면 자꾸 등장해요. 고전을 보다 보면 이런 동이족 문명이 자꾸 등장합니다. 공자부터 벌써 나는 수리부작, 나는 고대 문명을 좋아하고 동양 고대 문명을 좋아하고 고대 문명을 전수받았을 뿐이다. 그걸 설명했을 뿐이다. 내가 창작한 거 아니다. 그때 대표적인 게 요순입니다. 근데 요순 임금이 동이족이라고요. 맹자에서 순임금은 동이족이다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양오행사상도 다 동이족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그 동이족에 상응하는 문명을 찾은 거죠. 드디어 중국도 찾은 거예요. 홍산 문명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모든 중국 문명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동북공정이나 그 이후 공정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또 역사 조작도 들어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만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저희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 거죠. 자, 그거랑 연결지어서 보세요. 그런 내용이 논어에 이미 나와요. 논어에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도통을 어떻게 전해줄게요? 도를 어떻게 전해줄게요? 이건 천자길입니다. 천자길이 전수받은 거라 엄청 중요해요. 논어에 나와요. 논어에 윤직궐중 그랬습니다. 윤직궐중. 이거는 진실로란 뜻이 진실로 윤자예요. 진실로 집착하다 할 때 붙잡을 집자죠. 붙잡아라. 예. 그 걸자. 이건 그냥 그입니다. 그 중심. 이거요. 집중이에요. 집중. 그러니까 줄이면 요것들은 중요한 말이 아니고 집중. 중심을 잡아라. 언제 어디서든지 중심 잡아라. 그 중심 잡아라가 뭐겠어요? 도심과 인심이 있으면 도심이 더 중심이 되면 51% 이상이 되면 중심을 잡는 게 도심이 인심을 이길 때 중심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심이 반대로 도심을 이기면요. 중심을 못 잡은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중반대이니까 중반대는 뭐가 있으니까 과, 오바하거나 부족, 미흡하죠. 중에서 어긋난, 이쪽으로 어긋나면 이쪽으로 어긋나. 즉 양심이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고 욕심이 주도하게 되면 과하거나 모자라진다는 겁니다. 과부족. 이 과부족을 동양에서는 악이라고 그래요. 악이 다른 게 아니고 선과 악이 이렇게 대립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데아의 차원에서는 선밖에 없고요. 선이 지상에 구현되면서 인간의 잘못된 생각과 감정의 작용으로 인해서 왜곡됐을 때 이데아가 과하게 드러나거나 모자라게 드러났을 때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 이데아가 과하게 드러나거나 이 정도 도와줘야 될 일을 100원 도와줘야 될 일을 1000원 도와주는 것도 악이고 100원 도와줘야 되는데 한 푼도 안 주는 거 모자란 것도 악이고 구현이 안 되는 거죠. 과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딱 중에 맞아야 돼. 그 중에 맞는 걸 누가 가르쳐주냐? 양심이 가르쳐줘요. 왜 양심이 그 선을 넘어가면 찜찜하다 그래요. 거친 비유입니다만 이번 결혼식 얼마일까? 5만원? 자명한 선을 어떻게 찾아내요? 아래로 내려가 봐요. 3만원? 아닌 것. 5만원? 7만원? 7만원도 아닌 것 같아요. 5만원이죠. 그러니까 그 욕심도 그렇게 찾아주는데 양심이 다 찾아줍니다. 더 해봐? 찜찜. 하지 말아봐? 찜찜. 하다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 선을. 그 선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양심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사고를 통해 자꾸 사고 실험을 하면서 갖다 대보는 거예요.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딱 모아져요. 어느 선으로. 그거 하시면 됩니다. 이게 중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만 잘 잡아라 라고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성인 천자가 후대 성인 천자한테 딱 그 심법 하나 가르쳐줬어요. 그게 논어에 나와요. 그리고 서경에는 순임금이 다음 임금인 우임금한테 가르쳐줄 때는 좀 더 말을 더 보탭니다. 이걸 이제 뒷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요수는 레벨이 같아서 그냥 저 정도 말만 하면 서로 다 알아듣는 사이였는데 우임금은 순임금보다 레벨이 영성이 더 떨어져서 설명을 더 많이 해줬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욕심은 위태롭고 이 말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도학의 16자 요결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난 학생들만 있으면 정보가 안 나와요. 지들끼리 그냥
보세요. 연꽃 드니까, 아니 꽃 드니까 미소 짓고 끝나면 정보가 밖으로 안 새요. 그러니까 좀 모자란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모자라야 엄청난 설명을 하게 돼요. 이게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재밌죠. 근데 학생들이 너무 뛰어나면 눈빛만 보고 서로 알아채면 이게 여러분 선문 다 읽으면 답답한 게 그거죠. 설명이 없어요. 알아버려요 제자가. 넌 뭘 한 거야? 왜 알았다고 인정하는 거야? 막 쉽게 알았다고 해버리면 이게 곤란해지는데 우임금 덕에 설명이 더 드러난 거예요. 그냥 중심만 잘 잡아라. 이거 너무 난해하잖아요. 뭔 소린가 했는데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설명할 때 정확히 얘기해 줍니다. 도심은 미미하고 사람한테서 양심은 미약하고 인심, 욕심은 위태위태하니 오직 양심을 정밀하게 밝히고 한결같이 추구해야 양심을 더 정밀하게 추구하고 한결같이 추구해야만 욕심도 안정될 것이다. 위태롭던 게 안정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중심을 잡았다고 한다. 자, 이렇게 순임금의 설명이 붙은 뒤에야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보세요. 주자가 뭐라고 했는지. 이게 도통의 전수 현장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는 도통의 전수 현장이다. 요임금의 한 말씀이 지극하고 다하였다. 요임금 말이면 사실은 충분하다. 중심 잘 잡아. 우리 여러분 견성이나 이 선에 대해서 수 없는 말 해봤자 이 말이 답니다.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그러면 그게 다예요.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깨어나 이 얘기가 다듯이 양심의 실천도요. 중심 잡아 이거예요. 중심 잡아. 사실 중심 잡아 안에 다 들어가요. 그 깨어나라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심 잡아 이게 도통의 핵심 요결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을 잡고 계십니까? 자, 일 없을 때 양심의 현존과 함께 있는 게 일 없을 때 중심 잡는 법이에요. 일 생겼을 때 중심 잡는 법은 도심 인심 간에 형량해가지고 딱 도심 위주로 하는 게 중심 잡는. 요거만 하면 여러분은 이데아, 인간의 고차원적 이데아를 구현하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욕망을 충족하면서 사시더라도 이게 딱 중심에 잡혀 있으면 여러분은 분자고 보살인 거고. 이게 답니다. 이 기법을 안 가르쳐주고 사람들한테 잘 살아봐라, 올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도움이 안 돼요. 방법은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뭘 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짜증나겠죠, 여러분도 수업시간에. 영어 교육을 안 하고 와서 영어의 중요성, 그리고 왜 영어가 필요한 거 이 얘기를 초중고 내내 들어보세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이 얘기를 원래 이 양심 교육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말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면 돼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다들 올바른 삶이 중요하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길 가다 보면 써있죠. 바르게 살자. 근데 뭐가 바르다는 거죠? 이게 안 나오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무지가 악이다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못 살지. 알면 사람이 악을 지을 리가 없다. 이게 소크라테스 주장이에요. 길을 정확히 아는데 길을 안 갈 리는 없다. 그러니까 알면 죄 지을 리가 없다. 모르니까 죄 짓는 거다. 인간이 왜 함부로 살까요? 왜 욕심을 따를까요?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인간의 길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그 도심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수행법이요. 모든 종교 철학의 수행법이 선정과 지혜입니다. 먼저 선정과 지혜. 정의 쌍수. 유교도 선정과 지혜. 유교는 그걸 거경국리 그러죠. 거경. 먼저 경 이렇게 이게 이겁니다. 경에 아예 들어가서 살아라가 거주하라예요. 거경이 경에 거주하면서 살면서 플러스 예. 연구할 궁자 진리리자 이데아를 연구해라. 늘 깨어서 이데아를 연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역행 실천은 나오게 돼 있다. 실천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천이 제일 중요하지 실천하려고 공부한 건데. 왜 이것만 강조할까요? 조선 선비들이. 왜 개정해 중에 정해 쌍수만 그렇게 강조할까요? 실천 개가 중요한데 정해가 되면 개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알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결이. 공부의 우선순위가 알아야 됩니다. 알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알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알기 전에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연구하면. 근데 인간들은 이것도 알아요. 뭔 일이 생기면 여러분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만히 있어봐라.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자기 마음한테 한 얘기. 가만히
가만히 물이 요동하지 않게 가라앉히면 이치가 보일 것이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뭐 이런 게 다 정해서 항수를 얘기한 거예요. 멈춰야 보인다. 물이 요동하지 않게 해야 뭔가 비친다. 사물이 비친다. 요동하면 비치지 않는다. 멈춰야 보인다. 이건 다 알아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프로그램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다 아세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생각할 땐 딱 생각을 멈춥니다. 다른 생각 안 하고 딱 거기에 집중을 해야 알아집니다. 집중을 해서 뭐가 인간의 길인지, 우주가 인간을 어떻게 살으라고 설계했는지 그걸 아시게 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몰려서 하게 돼요. 결국은 안 할 수. 핸드폰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여러 말 하기 전에 어떻게 쓰는지 딱 가르쳐주면 사람들은 그렇게 쓰고 삽니다. 길을 알면. 길을 알라고 여러분 스승 찾아다니고 하는 건데 길을 알라고 왔는데 계속 명상만 시킨다.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길을 모르실 확률이 커요. 스승이. 명상의 길만 알고 있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모르시면 못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 길이 드러나야 되죠. 이데아는 실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스승이 삶이 이상하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데아 파악 수준이 저열한 거예요. 스승을 봤더니 스승이 계속 식욕과 성욕만 충족시키면서 살고 있다. 명예욕과 권력욕. 그럼 이상한 거죠. 구현하고 있는 이데아가 저열하면 이 사람의 영성 수준이 저열한 거예요. 이걸 파악을 못하세요. 단순히 그 사람이 명상을 잘한다든가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명상 잘하는 건 혼자 계속 뽕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혼자만 기분 좋지 그 좋은 기분으로 진리를 연구하지 않으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에선 달인이 될지 몰라도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엄밀하게 구별하시지 않으면 어딘가에서 계속 우리는 함정에 빠져서 오판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이건 구분 다 돼요.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보면 다 구분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한테도 이미 양심이 있어서 선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의 그 에고는 잘 몰라요. 저 내면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인간은 자기가 이성으로 생각해서 추구하는 거를 진리로 받아들여 버리는 오판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게 누가 말해도 안 됐습니다. 엉뚱한 진리 딱 붙잡고는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남이 아무리 뭐 부처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을걸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게 진짜 내 욕심나는 물건이고 내 편견에 딱 맞을 때는 말 안 들어요, 남의 말.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신성의 왜곡된 발현이에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래서 밀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창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변 신들이 와서 자꾸 뭐라고 하면 짜증나죠. 나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준호도 제 말 안 듣는데요. 이제 두 돌도 안 돼, 내가 딱 자기 헛것을 보고 막 따라가고 말려도 안 듣고 기본 아닌가? 이래야 인간의 맛이죠. 저는 이런 걸 존중해요. 인간이 이래야 인간이지. 탐진치 없으면 인간의 맛이 있습니까? 단, 저는 경영을 하자. 결국 그렇게 살면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돼요. 피를 많이 보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성숙한 맛이 있어야죠,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어렸을 때는 그렇다가도 점점 영성이 닦이면서 어느 날부터는 좀 점전해지고 딱 욕망을 부리더라도 딱 위태롭지 않은 선을 찾아가고 이게 이제 지혜죠. 이게 삶의 그 노련한 지혜인데 이게 전수되고 있는가 이거죠. 이 도통의 전수가 요순 때는 됐었다. 요임금의 말씀이 다 했다. 중심 잡아라 이게 다인데 그러나 순임금이 말씀 세 말씀을 더 보탠 뒤에 요임금의 말씀이 밝게 드러났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인심은 사람 마음은 이태롭다. 도심은 미약하다. 항상 정밀하고 한결같이 양심을 추구하라. 이 세 구절이 더 보태진 뒤에야 중심 잡아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가 드러나게 됐다. 자, 이해되시죠? 일찍이 논하건대 인심 도심 구분을 해드립니다. 저 3페이지 가보실래요? 3페이지 가시면 도심과 인심 두 번째 그림이 이거예요. 도심과 인심을 구분해보죠. 도심은 뭐죠? 도리를 위해 발동한 마음. 도리가 뭡니까? 인간이 가야 할 길과 그 원리. 인위의지 신이요.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겸손하라, 성실하라, 뭐죠? 지혜로우라, 인의지신, 그 원리, 진리를 위해서 발동한 마음이에요. 도심은. 그래서 도심이라고 하는 진리에서 발동한 마음이고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발동한 마음이에요. 인심은요. 형기를 위해 발동한 마음. 진리가 아니고 형체나 에너지. 욕망의 대상이죠.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형기가 상징하는 것은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 욕망을 자극하는 형체나 에너지에 의해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발동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력, 식욕, 뭐 명예욕, 성욕 다 이거는 형기 인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죠. 그러니까 욕심, 결핍감을 느끼게 하는 마음인데 진리에서 발출한 마음이 아니고 어떤 그 무력이죠. 사물을 추구하게 만드는 마음. 그래서 형기를 추구하는 마음, 형체나 어떤 특정 에너지를 접하고자 우리 마음이 발동한 것, 그걸 느끼고 접해서 느끼고 그걸 통해서 욕망을 채우고자 발동하는 마음이고, 도심은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발동하는 마음이에요.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일찍이 논하건대 마음의 허령지각은 오직 하나일 뿐이다. 사실 우리 마음은 텅 비어있되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자리는 하나다. 허령지각은 이거예요. 텅 비되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허령지각입니다. 텅 비어서 신령하면서 지각, 알아차리고 있는 것. 우리 마음이 둘일 리가 없죠. 알아차리는 자리가 둘일 순 없죠. 우리 마음의 번호는 하나입니다. 알아차리는 자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마음에 대한 연구에서 유학자들의 이 연구 성과를 참고하지 않고 마음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양심, 욕심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한 연구 업적을 지금 냈는데요, 이 학문이. 우리 안에 허령지각이 있어요. 텅 비어서, 약자로 쓸게요. 신령하면서 알아차리고 깨닫는다. 그럼 이게 지금 텅 비면서 다 알아차리니까 이게 불교에서 뭐죠? 공적한데 신령하게 알아차리다. 공적영지입니다. 이걸 공적영지, 허령지각, 이걸 유교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이제 본체로서의 양심이에요. 자꾸 헷갈리시니까 본체로서의 양심. 이게 지금 순임금이 말한 도심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양심을 도심이라고 한 건 아니에요. 항상 그 문맥 속에서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순임금이 도심이라고 부른 거는 이게 아니에요. 허령지각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도심이 미약하다고 했잖아요. 허령지각이 미약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실 수 있겠죠.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허령지각, 도심이 미약하다고 했을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허령지각이 사람 마음 안에서 보세요. 이 사람 마음이 차가운 쇠공이라고 할게요. 허령지각은 이게 이제 타오르는 어떤 불씨라고 할게요. 자, 타오르는 아주 불이다. 그러면 이게 이 불이 쇠를 이게 무섭게 타오르는 거, 이 미약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섭게 타오르는데 이 무섭게 타오르는 불이 쇠를 여러분 어떤 뭐 토치 같은 걸로 달군다고 하죠. 천도까지 달구고 하는 거 최근에 유튜브 봤더니 진짜 쇠공이 완전히 빨간 불덩어리가 되더만요. 그런데 처음에 그럼 불이 받는 자리가 있겠죠. 뜨거운. 그래서 처음 빨개진 자리 여기가 예, 여기가 사단이에요. 사실은 사단의 자리. 양심의 보세요. 양심의 싹이에요. 싹. 그래서 싹 단자를 씁니다. 사단이라는 게. 양심의 네 가지 싹이 난 거예요. 밖으로 여러분 마음의 세계. 자, 쇠공은 여러분 여기 쇠공은 에너지의 세계입니다. 마음은 에너지죠. 마음 에너지의 세계. 이 양심은 진리의 세계입니다. 자, 이와 기를 구분해 볼게요. 이기론식으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사실은 양심도 기적 측면도 있어요. 이건 그렇죠. 양심도 하나의 기예요. 근데 이게 좀 신령한 기예요.
허령지각의 의식 자체가 에너지라고 보면 기능기인데, 그래서 이거를 다면직이라고, 다면직이. 맑은 에너지. 이건 이제 시공을 초월한 에너지예요. 그래서 근데 이 에너지 그 구분할 때 이 기론들은 이 에너지는 별로 사실은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얘기하면 주기파가 돼요. 주기파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기회작용으로 설명이 다 돼버리잖아요. 청정에너지와 더 뭔가 더 오염된 에너지 간의 차원으로. 그래서 에너지로 설명하는 방식을 유교는 꺼려합니다. 그래서 주기파들을 비판하는 주리파가 등장하고, 주리파들은 허령지각의 핵심을 원리로 봐요. 원리. 이니에지의 천리. 자, 왜 그러냐? 유학의 특징이에요. 유학은 애초에 도학이라고 불렀죠. 도는 원리죠. 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리를 중시하는 학문의 성격상 기를 이렇게 강조해 버리면 기는 체험의 대상이지 이렇게 설명의 이게 이 진리 탐구에서 보면 기라는 거는 체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기를 설명하면 리가 되죠. 기 보세요. 어떤 에너지의 특징을 얘기하면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해 나간다는 거는 도교화될 우려가 있어요. 도교. 그래서 도교를 마음을 너무 강조하면 유교에서 불교로 흐를 수 있다고 비판하고, 기를 너무 강조하면 도교로 흐를 수 있다고 아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근데 주기파가 그래도 득세를 했었어도 거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 주리파들이 계속 조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태계 후예들이 계속 주장해 온 게 이제 주리파들의 역사죠. 근데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허령지각에서 에너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허령지각의 제일 맛은 뭐겠어요?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순수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식으로 해볼게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는 구현됐다. 그러면 하늘의 그 에너지는 이 기랑 리는 사실 함께 가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는 하드웨어고 리는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 상에서. 그러면 허령지각에서는. 그러니까 양심의 본체죠. 거기는 그냥 타오르는 불 자체인 거죠.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온전히 구현되고 있는 영역이에요. 양심은. 근데 욕심의 세계는 어떻죠? 우리 에고의 세계는? 왜 차가운 쇠공이라고 했을까요? 기랑 이 천리가 바로 만나지 않아요. 차가워요. 이 기는 충돌하고 있어요. 이 천리랑 싸우는 기예요, 일종의. 아니, 불하고 지금 쇠공은 싸우고 있죠. 차가운 쇠공은. 그런데 보세요. 그런 관계니까 지금 이 기의 세계라는 거, 이때 기의 세계라는 거는 지금 이 다면직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진리와 싸우고 있는 기예요. 주리파가 중시하는 거는 진리와 싸우고 있는 기, 이 관계를 중시하는 겁니다. 주기파는요, 이놈도기, 저놈도기, 사실은 다 기. 즉, 기가 리를 구현하는가의 문제지, 그렇죠? 기가 리를 구현하는 문제지, 결국은 기의 문제라는 게 율곡의 주장이고, 퇴계의 주장은 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리. 진리와 기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투쟁 관계고, 진리가 구현되느냐, 기가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도심과 인심이 충돌하고, 도심이 이기느냐 인심이 이기느냐가 결정난다. 그러니까 도심 인심론에서는 율곡과 태계가 같습니다. 그런데 율곡은 도심이 이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맑은 기지를 교정해서 맑은 기가 주도권을 잡게 해주면 탁기가 제압된다는 입장이에요. 태계는 진리가 기를 제압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사실 여러분 내면에서는 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죠. 자, 이 기록까지 너무 들어갈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선비들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 구절을 이해하시려면 이걸 알아야 되면 지금 여기서도 도심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 허령지각의 어떤 에너지적 면보다는 진리를 더 중시한 거냐. 도리를 따르는 마음. 그러니까 보세요. 이 타오르는 불 때문에 토치에서 막 발사되는 그 막 열기 때문에 차가운 쇠공이 먼저 1차적으로 강력하게 뜨거워진 영역이 있겠죠. 이 영역이 사단, 양심의 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빨갛게 달아오른 부분 그 주변으로 열기가 전해진 또 더 광범위한 영역이 있겠죠. 뜨거운, 이미 뜨거워져 버린. 뜨거운 게 51% 이상이 되는 이 마음을 여기까지도, 자, 여기도 희노애락의 칠정이긴 한데
사단이 우세하는 칠정의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뒤에 보세요. 거기 다 있죠. 양심의 칠정. 4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구분되세요? 자, 3단계로 나눠볼게요. 쇠공을. 빨갛게 진짜 불처럼 달아오는 영역, 열기가 냉기를 이겨낸 영역, 여전히 차가운 영역. 여전히 차가운 영역에 뭐만 있을까요? 맨 밖에. 희노애락의 칠정만 있어요. 이거를 욕심의 칠정. 이쪽은요. 양심의 칠정. 그냥 사단 그 자체. 이 세 가지를 구분해 봅시다 하는 겁니다. 도심, 인심을 좀 복잡하게 만든 감은 있는데 이렇게 해야 조선 선비들의 모든 학설이 싹 거기 다 이해가 돼요. 태계 율곡이 왜 싸우는 태계와 기대승이 원래 싸웠고 기대승 나중에 율곡이 이제 또 등장해서 태계 학파를 계속 반대하죠. 그 반대하는 그 서로 입장들이 사실은 이제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림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허령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니에이지 원리가 온전히 구현돼 있어요. 이건 태계 율곡 다 똑같아요, 의견이. 그런데 태계는 이상하게 허령지각의 에너지적인 문제는 얘기를 안 해요. 에너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니에이지 원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하다. 근데 율곡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령지각도 에너지입니다라는 거예요. 에너지입니다. 담일청어지기라고도 하고 담연지기라고도 하고 아무튼 그건 신령한 에너지입니다. 모든 다른 이 기질은 사람마다 이 차가운 쇠공이 갖고 있는 이 기질적인 특성은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지만 이 기만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기라는 거예요. 도교식으로 말하면 원기죠. 이 원기를 얘기하니까 율곡도 그걸 세게는 밀고 나가지 않지만 이 저 주장이 후대 조선의 우리 안에 공통의 그 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논의하게 만든 근거가 돼요. 주기파들은 그 기를 얘기하고 주리파들은 기라는 조건을 폐지하고 하드웨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프트웨어, 진리가 중요해서 근데 둘 다 학설에 장점이 있어요. 배울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존중합니다. 뭐냐면 퇴계 보세요. 퇴계 사건이 간단해져요. 인심은 뭐냐? 퇴계식으로 설명하면 퇴계. 에너지. 내 마음의 에너지, 차가운 쇠공의 영역이 발동해서 나타난 게 희노애락의 칠정이 인심이고 기발, 에너지가 발동한 게 인심이고 이니에이지 원리가 직접 내 마음에 발출한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발동한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구분이 쉽죠? 출처가 분명해져요. 그런데 율곡식으로 설명이 들어가면 다 긴데 맑은 기는 사단이고 탁한 기는 그 인욕이 된다. 악을 짓게 되고 맑은 기는 선을 한다. 이렇게 하면 태계 입장에서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지금 이니에이지의 원리의 발출이 지금 설명이 정확히 안 되고 있잖아요. 왜 태계 얘기가 중요하냐? 둘 다 아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어느 순간 탁 사단 이니에이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발동할 때 진리가 발동한 거예요. 이데아가 발동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태계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기대승 말이 일리가 있어도 절대 태계가 포기 못하는 게 그래도 어떻게든 이발이라는 말을 넣으려고 한 게 진리가 발동했다는 거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진리가 발동했다. 그게 결국 근원이 어디겠습니까? 도심 인심 사상이에요.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에고의 작용이 아니고 진리가 발동했다는 게 우리 안에서 진리가. 에고의 작용은 자기 습관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겠죠. 기질대로. 하지만 진리는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건 어떤 기질을 타고났건 어떤 욕심을 갖고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서 딱 발동합니다. 이니지하라 라고 발동합니다. 그게 양심이죠. 평생 내가 선하게 안 살았더라도 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저 사람도 너랑 똑같은 생명이다 구하라. 이게 안에서 솟구친단 말이에요. 진리가 내 안에서 얘기하고 있다. 즉 하느님께서 천리가 하느님의 원리니까 하느님의 원리가 내 안에서 발동하고 있다라고 자각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율곡처럼 기가 막내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에고의 세계와 이 천리의 세계를 구분해서 설명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린 천리를 보존하고 인간의 그릇된 이 욕심의 칠정. 자, 욕심의 칠정도 나쁜 걸까요? 자, 하나씩 볼까요? 허령지각은 그냥 양심 그 자체죠. 사단까지는 어떨까요? 사단은 완전 뜨거운 영역이에요. 불하고 사실은
이미 불이 돼버린 세공이죠. 사단까지도 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열기가 더 우세지요. 즉 사단이 우세하긴 하지만 칠정이 꽤 가미된 영역이 양심의 칠정입니다. 이 지역부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불처럼 뜨거운 건 아니거든요. 왜? 희노애락이 상당히 가미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사단 떼고 욕심의 실정만 얘기하는데 이 영역도 그냥 악은 아니에요. 악은 아니고 위태롭다는 겁니다. 위태. 이게 이제 악을 지어야 악이지 욕심이라고 해서 악은 아니죠. 자, 여러분 순수하게 지금 어떤 물건이 갖고 싶어요. 지금 어디 들어갈까요? 순수하게. 홈쇼핑을 보시다 어떤 물건이 강력하게 땡겨요. 욕심의 실정입니다. 악은 아니죠. 그 자체로. 이때 뭐 몰래 사기를 쳐서 산다거나 이상한 짓을 해서 사면 그때 악이죠. 자, 이해되시죠? 욕심의 실정은 악은 아니에요. 욕심의 실정이 인심이에요, 지금. 자, 인심 도심을 갈라볼까요? 욕심의 실정만 인심이고요. 양심의 실정부터 양심과 이 양심의 본체를 다 해서 이걸 사단이라고 하는. 아, 양심의 본체는 빼고 이 사단과 사단, 양심의 실정을 합쳐서 사단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양심까지 다 포함해서는 이제 우리가 도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도심, 진리의 마음입니다. 진리 그대로의 마음과 인심을 구분할 때는 이렇게 나뉩니다. 뒤에 가볼게요. 이 그림이 좀 지금 복잡하게 그려졌는데 뒤에 도표를 볼게요. 사단과 칠정 구분해 볼게요. 사단은 그럼 뭘로 옆에 있는 그림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사단은요, 사단과 양심의 칠정을 합쳐서 사단이라고 본다는 거 아시겠죠? 칠정은요, 욕심의 칠정을 칠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분법을 태계 선생 성악식도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사단의 칠정과 양심의 칠정 이런 구분들. 율곡 선생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어요. 철학 안에서. 그래서 이게 나눠서 봐야만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양심의 칠정은 뭘까요? 보세요. 자, 여러분 마음에서 측은지심.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올라옵니다. 수호지심, 이건 옳지 않아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정의로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 마음들은 이니에지가 그대로 드러나. 자, 퇴계식으로 말하면 이니에지의 원리가 곧장 우리 마음에 드러난 거고 율곡식으로 말하면 에너지가 맑아서 이니에지의 원리를 온전하게 구현시킨 마음이에요. 율곡은 항상 원리와 에너지 간의 관계로 설명. 양자 중에 하나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같이 갖고 가요. 자, 그러니까 아무튼 설명은 좀 다르지만 똑같죠. 진리가 그대로 드러난 영역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양심의 칠정은 벌써 어떠냐면요. 희노애락의 작용과 지금 함께 굴러가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세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예요. 즉, 보세요. 어떤 측은지심 때문에 상대방이 나처럼 느껴져서 확 사랑의 마음, 측은의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좌절되니까 분노도 일어나고 그 마음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더 커지고 그 마음 때문에 희노애락이 기쁨이 생기고 자 양심 때문에 희노애락이 함께 출동해서 같이 굴러갈 경우에 이때를 양심의 칠정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여전히 양심이 우세하기 때문에 선은 선인데 약간씩 오버할 확률이 있겠죠. 오버나 부족의 확률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전히 이건 양심의 마음이에요. 대화적인 마음에서 나온 희노애락이니까. 그러니까 소화적인 희노애락이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욕심의 칠정은 철저히 소화적인 희노애락이에요. 그냥 내 욕망 채우고 싶어서 발동한 희노애락이에요. 갖고 싶고 가지면 너무 좋고 이런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양심 구현이라는 그 목표가 없다고요. 내 욕망 충족이 목표지. 근데 양심의 칠정은 대화적인 양심 구현이 목표인데 그 안에서 희노애락이 발견되는 경우예요.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되는 게 이래요. 처음에 탁 측은지심이 올라와요. 이때는 선해요, 사람이. 근데 이 뜨거운 불꽃 같은, 불꽃처럼 달아오른 쇠공인데 좀 식어요. 사단의 칠정으로 가면 거기에 희노애락이 섞여요. 그 측은지심 때문에 뭔가 좌절되면 슬프기도 하고 좋으니까 그 측은지심이 구현돼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오바를 하게 됩니다. 오바를 하고 이제 뭔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돼. 그러면 이 감정이 이제 그러다가 자기 욕심의 칠정과 이제 섞여요. 거기에 갑자기 내 욕심이 달라붙어요.
그걸로 인해 자, 막 너무 불쌍했어요. 막 급하게 뛰어가서 그 사람을 피 흘리고 있길래 구해주고 막 하다가 막 감정이 타올라서 하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걸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인증샷을 찍어서 알려야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괜찮은 과정이 아시겠죠? 4단에서 4단의 실정이 작용하다가 슬며시 욕심의 실정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이 사진을 빨리 잘 안 찍히면 짜증나요. 이때 짜증은 대화적인 짜증이 아닙니다. 사진이 잘 안 나와서 나오는 짜증이지. 멀리 갔어요. 자,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여기서 더 멀리 가요. 막 쓰러진 사람을 배경으로 찍는다. 이러면 이제 자기 살자고 남한테 피해까지 입혔죠. 이제 멀리 가버린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록 남기는 데서 넘어가서 이제 나를 위해 이제 오히려 저 사람을 이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내 욕망의 수단이 돼버렸죠. 갑자기 아까는 측은지심 때는 나랑 똑같은 생명이었는데 나처럼 똑같이 목적으로 대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을 수단시하고 있어요. 심리가 딱 변합니다. 불쌍해서 어떤 누가 물에 빠졌길래 불쌍해서 건져줬는데 이뻐요. 그럼 이게 좀 마음이 4단의 실정, 욕심의 실정으로 넘어가요. 근데 또 물에 젖어 있어요. 자, 여기서 멀리 이제 여기서 그렇구나 하고 멈추면 욕심의 실정에서 끝나는 거. 그래서 인신과 인욕은 구분해야 되는 게 욕심의 실정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견물생심이라고 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인심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심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경영할 수 있느냐고. 양심이 51% 딱 버텨주면 그 욕심은 나다가 사라집니다. 허참 하고 사라져요. 그런데 갑자기 양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딱 내 마음의 중심에 등장할 때 이제 무서워집니다. 거기서 돌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 마음은 도와주는 마음이었는데 결과는 피해를 주고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4단 7정론이 또 해법까지 갖고 있어요. 해법은 뭐죠? 양심 51%. 그럼 차단할 수 있어요. 욕심이 있어도 죄를 못 짓게 할 수 있어요. 겨울에 태양은 떠 있는데 추운 것처럼 욕심은 환히 떠 있는데 전혀 뜨겁지가 않은, 그러니까 해를 주지 않는 욕심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강력하냐에 따라서, 누가 더 열기가 강력하냐, 냉기가 강력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양심이, 도심이 뻔히 존재해도 40% 이하고 욕심이 50% 이상이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서 그럽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건 아닌데 하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 하면서 막 보석을 막 희열이 느껴지면서도 그래도 참 사람이 이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양심은 살아있는데 뜨겁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태양이 지금 데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냉기를. 가능하겠죠? 다 가능합니다. 사람은 다 가능하다는. 답도 여기 있어요.